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7년 6월 22일 밤 11시 영국 턴브리즈 웰스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 앞에 오토바이가 멈춰섭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25살의 여성 웬디 넬과 그녀의 남자친구 이안 플라스였어요. 이 두 사람이 모처럼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웬디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참이었죠. 웬디는 이안에게 잘 가라고 짧은 키스를 하고 인사를 나눴고요. 남친의 오토바이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웬디가 직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무단결근은 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급히 직원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걱정이 된 이안은 바로 그녀의 아파트로 향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웬디가 사는 집을 이렇게 올려다보게 돼요. 어라?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뭔가 불길함을 느낀 이안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타고 내려와 간신히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웬디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상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죠. 그래서 이안이 그녀를 깨우기 위해 조심스레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아무런 미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급히 그녀의 눈꺼풀을 열어봤고 그제서야 웬디의 숨이 끊긴 걸 알아챕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웬디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머리에 구타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세한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그녀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도 발견됩니다. 더 끔찍한 건이 성적 학대가 살해당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경찰들은 몇 주간 범인을 추적했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1월 24일에 인근에서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합니다. 첫 현장 그 아파트에서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20살의 여성 캐롤라인 피어스. 그녀 또한 지난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귀가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자기가 일하던 레스토랑에 출근을 하지 않았죠? 지인들이 집에도 가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이후 실종 상태로 조사가 이어졌죠. 근데 이 사건 전날 밤에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No, no, no, no!"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30초간 비명을 질렀다는 증언이에요. 하지만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결국 3주 후 근처 공원에 있는 배수로에서 캐롤라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실 그녀는 생전 자기 동네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즉각 창문에 있는 잠금 장치를 다 새로 바꿨을 정도예요. 또 직장과 자기 아파트가 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굳이 택시를 타고 귀가해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두 젊은 여성의 죽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또 거의 동일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시신이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도 동일했어요. 사건 시각 또한 저녁 11시 이후로 야심한 때 발생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동일범 소행이라고 쉽게 단정짓긴 좀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경찰 역시 동일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증거들을 살펴보면 앞서 웬디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제3자의 DNA가 발견되긴 했어요. 침대 옆에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혈흔이 찍힌 지문이 남겨져 있던 거예요. 또 블라우스에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요. 이게 사실 지금 현대시대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법의학이 워낙 열악했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발표를 하진 못합니다.
참고로 DNA 지문 채취가 법의학에서 최초로 사용된 건 그때로부터 불과 1년 전 1986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죠. 해당 증거들은 당장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웬디와 캐롤라인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묻히고 말게 되는데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며 사건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고 무려 33년째가 되던 지난 2020년 12월 갑자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영국 경찰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원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공개한 그 범인의 정체? 2020년 그 당시에 66세였던 데이비드 플러. 그는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텀브리지 웰즈 병원에서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그와 굉장히 수십 년간 근무했던 간호사들 또 의료진에 따르면 그는 데이비드 플러는 완벽한 신사예요 라고 기억해요. 말수가 없고 조용한 편에 아주 성실한 직원이에요. 쉬는 날에는 취미로 라이딩을 즐기는 그러니까 사실 특이점을 딱 잡아낼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동료였다는 의견이에요. 데이비드 플러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세 번의 결혼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서 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동료들의 이런 좋은 평판과 달리 그의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러가 옆집 사는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는 걸 극도로 거부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이 집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아서 집 자체가 거의 뭐 폐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오싹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웃은 데이비드 플러가 종종 새벽 한 2시쯤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어딘가 좀 비밀스럽고 수상한 이웃. 한편 지난 33년 동안 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죠. 덕분에 웬디 살해 현장에서 채취한 그 DNA 샘플 분석도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약 90명의 사람들이 확인됐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높은 일치율을 보이던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플러의 친형이었습니다. 참고로 보관한 지 30년도 더 된 이런 DNA에서 높은 일치율이 보이는 확률은 10억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플러의 형한테 달려갔죠. 조사를 했는데 그는 사건 당시에 이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범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경찰은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한테 시선을 돌렸고 그중 데이비드 플러가 지목된 겁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발견된 피 묻은 지문, 그 웬디 침대에 있던 지문까지 완벽히 일치하는 게 확인됐죠. 그 현장에 있던 그 블라우스에 있던 발자국도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최초 조사에서 발견된 신발 밑창을 보니까 클락스라는 브랜드의 운동화 모델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범인을 찾냐 싶은데 경찰이 플러 가족 사진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죠. 그러다가 과거 80년대에 그가 동일한 클락스 모델을 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와, 이건 정말 경찰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겠는데요. 띵동, 경찰이 데이비드 플러의 자택을 급습했어요. 33년 전 살해당한 웬디와 캐롤라인 사건을 아냐? 라는 질문에 무슨 소리 아냐? 나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죠. 하지만 집을 수색해보니 서서히 충격적인 게 드러납니다. 플러의 서재에 유독 수많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CD,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옛날에 쓰던 플로피 디스크가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수거해서 분석해보니 그 안에는 수천만 장의 성범죄 이미지와 영상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천만 장이요. 근데 이게 포르노였냐고요? 아니요. 모두 플러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사진을 좀 더 살펴보던 경찰이 경악하고 말죠.
사진 속의 여성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은 시신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어디서 촬영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모두 동일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영안실입니다. 시신을 보관하는 그 차가운 영안실에서 이 데이비드 플러라는 사람이 수년간 자행해온 끔찍한 행위, 그게 고스란히 사진과 영상의 컬렉션처럼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말 더럽고 역겨운 컬렉션이 2008년부터 무려 12년간 한 부씩 계속 늘어나 있었습니다. 와. 자, 정리해보자면요. 데이비드 플러는 웬디와 캐롤라인 사건의 진범이 맞습니다. 두 명의 여성을 80년대 후반에 살해하고 수사망 피해서 숨죽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추악한 성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은밀하고 더 역겨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죽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 직장이 텀브리지 웰즈 병원입니다. 플러는 병원 내부 관계자였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당연히 소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병원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요. 영안실도 맘만 먹으면 뭐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도 혼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영안실에서도 따로 마련된 검안실이라는 이런 장소는 죽은 이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플러가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무분별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실제 출입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그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밤늦게 영안실에 홀로 들어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아까 새벽에 막 나가더라 그걸 본 목격자들, 이웃들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와, 이 시신에 대한 데이비드 플러의 집착은 거의 병적이었습니다. 영안실에 수많은 시신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장부와 또 시체 식별 태그를 통해서 자기가 치밀하게 인적사항을 다 수집해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이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막 들어가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사실도 포착됩니다. 아, 정말 설명하면서 이거 너무 역겹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시신이 확인된 것만 최소 102구예요. 102구요. 근데 플러가 실제로 컬렉션을 만들기 9년 전인 그 1999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이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더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두 건의 연금이제 사건의 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죠. 플러는 두 건의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시신 능욕 혐의 51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살해를 한 건가 알아보니까 그 첫 번째 타겟이 된 웬디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플러를 고객으로 만났다고 해요. 별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첫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역시나 4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혼자 살던 캐롤라인을 노린 거고요. 웬디와 달리 캐롤라인은 아예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과는 좀 별개로 시체 능욕 혐의에 대해서 플러는 좀 다소 안일하게 진술하는 듯 했어요. 자기가 언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묻고 간 거죠. 2021년 12월 법원은 2008년부터 12년간 102구의 시신을 능욕하고 또 과거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데이비드 플러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가 받은 처벌은 종신형 두 번. 종신형이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부족해서 두 번을 받았고요. 거기에 또다시 징역 12년이 추가됩니다. 뭐 이건 그야말로 가석방은 상상도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건 당시 영국의 역사상 역대 두 번째 최고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판결이 난 이후 그는 현재까지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웬디와 캐롤라인의 가족들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의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잊혀져가는 두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노력했어요. 살인범이 죗값을 받는다는 건 사실 유가족에게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소중한 일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살인범이 영영 격리되어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게 남겨진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플러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두 명의 여성의 집에서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성욕을 풀었던 바로 그 해에 그는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범죄가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뭐 실제로 33년간 답을 찾진 못했죠. 제때 범인을 잡지 못해서, 어쩌면 그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일으켜줘서 또 다른 백구의 시신 능욕 사건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5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문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절 병원에서 꺼내서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이후에 전화가 황급히 끊겨요. 마치 숨어서 전화하듯 속삭였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전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인 2012년 초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던 건데, 얼마 후 드디어 전화의 발신처가 밝혀집니다. 정읍에 위치한 A정신병원. 검찰은 혹시나 하는 의심에 은밀하게 뒷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 여기서 입원을 했다가 겨우 퇴원한 사람들을 통해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죠. 정읍 A정신병원. 여긴 이미 지난 2011년 8월과 9월 두 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인은 자살. 물론 정신병원 특성상 좀 충동적이고 격한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게다가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진과 보호사들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뭐 사실상 당연시 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해인 2012년 2월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병원이 다소 특이한 소견을 내놓는데, 환자가 왜 죽었는지 사망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그럴 수 있나요?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의문사로 종결이 되었고 또다시 잊혀져 갑니다. 그러던 6월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를 했고요.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되죠. 그 안에는 지난 2월 사망한 그 환자 이씨의 마지막 처참한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보호사 두 명이 이씨를 끌고 격리실로 들어옵니다. 그가 병상에 쓰러졌고요. 한쪽 팔은 침상에, 또 다른 쪽 한쪽 팔은 머리 위로 묶이게 되죠. 이씨가 막 격하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보호사가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당시는 2월 초 매서운 겨울 날씨였는데요. 게다가 이 병실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씨가 추위를 견디면서 오돌오돌 떨었고, 한편으로는 입을 이용해서 이 묶인 줄을 풀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잠시 후 보호사들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씨의 다리를 결박했고 입고 있던 그의 환자복을 벗겨내요. 근데 이러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이게 치료라고 하기에 병원에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때 옷을 벗기게 되자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보입니다. 이후 약 20시간 동안 그는 9차례의 감금을 반복했고요. 이 과정에서 식사는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기게 되는데 이씨 움직임이 점차 둔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7시 보호사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이 씨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때 급히 보호사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사들과 함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씨의 이 손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풀었죠. 그리고 구석구석 몸을 닦아내고 옷을 입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야 경찰에 사망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문제의 영상은요,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어서 뭐 폭행이나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사가 환자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분노할 부분이 있었죠. 바로 사망한 이 씨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작은 방에 묶여있을 이 씨의 두려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내용,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밝혀낸 사실들은 더 충격적이었죠. 병원을 수색하던 검찰이 뜯겨져 있는 수십 통의 편지 봉투를 발견해요.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환자들이 직접 다 작성한 겁니다. 병원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끔찍한 실태를 밖에 알리려고 했던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있던 행정관리부장은 이 편지를 모두 압수했고 묵살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몇 통이 이제 극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전달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환자가 이제 퇴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몰래 편지를 내보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은 인권위가 조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공문을 먼저 보내요. 진정서가 접수돼서 우리가 곧 방문할 테니 준비하라 라는 내용이었죠. 에? 그럼 병원 측은 당연히 미리 환자의 입단속을 시킬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읍 A정신병원의 실상은 정말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환자들은요, 외출과 면회 제한이 이제 주어졌고요. 또 하루 두 번 허용되는 통화, 이것마저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은 이 통화 내용을 감청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 또는 비리를 폭로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중간에서 통화를 끊어버렸죠. 이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약물을 투여합니다. 환자들을 좀 몽롱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돌출 행위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혹여 환자가 지금 내가 무슨 약을 먹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거나 약 먹는 걸 거부하면 즉각 보호사들의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신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내 정신은 멀쩡하다, 난 약을 먹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혹은 보호사가 환자에게 기본적인 약 정보를 주는 건 그들의 의무이고 책임인데요. 여기에 입원했었던 30대 남성 정 씨에 따르면 환자들 사이에서 코끼리라고 불리는 약 하나가 있습니다. 성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끼리라고 불렸죠. 근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정말 뭐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그냥 잠에 빠져듭니다. 또한 정 씨는요, 사망한 이 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보호사들로부터 그가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걸 잘 알고 있었죠.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요. 또 이 차가운 바닥에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 전에 그 자살한 두 명의 환자들 또한 수차례의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 A정신병원에는 각 층에 격리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보호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환자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은 즉각 여기로 끌려가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죠. 보호사들 또한 그게 불법인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신원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곳에 갈 때는 이름표를 옷에 달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여줬죠.
이후에 막 이제 환자가 다 몸에 멍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좀 다쳤다 라면서 간호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들 중에 환자들을 유독 상습폭행했던 3명의 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B씨는 병원의 기획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직 유도선수 출신이었죠. 그는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로 끌고 가서 의자를 던지면서 구타했어요. 이 폭행에 한 환자가 갈비뼈 5개가 부러졌죠. 또 다른 보호사 C씨는 어이없게도 전직 목사 출신입니다. 게다가 D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B씨와 함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요. 이 세 명이 자기들만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환자들을 시켜서 대리로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고작 14살 어린 학생도 있었고요. 사실 이 병원에서는요, 뭐 보호사들 말이 뭐 거의 법이었기 때문에 환자 그 누구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건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담당 의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환자들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보는 건 마치 신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했죠.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참 무신경하고 가혹한 병원이구나. 근데 나는 저런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정신병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일반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켰던 겁니다. 거부하겠죠, 안 가겠다고. 그러면 끈으로 포박을 해서라도 강제로 끌고 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병원에선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 입원이 무려 2년간이나 지속되었죠.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의 이사장 배 씨는 그동안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환자를 유치해주는 브로커와 손을 잡았고요. 이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게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챙겨줘요. 이걸 일명 통값이라고 불렀다는데, 돈을 받은 이송단들이 의사의 진단이 없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이제 체포해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받는 통값이 한 사람당 뭐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그렇게 2년간 챙겨간 돈이 무려 1억 1,890만원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겁니다. 아니, 자, 그러면 병원은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환자 유치를 했느냐? 돈이 없겠죠. 돈을,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가족들은 왜 말리지 못했던 걸까? 이때 끌려간 환자 가족들의 입장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 현재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깐깐하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 규정은 굉장히 허술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입원 요건에 충족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 2명 그리고 전문의 1명만 동의를 하면 강제로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뭐 재산, 이혼, 종교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은 풀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에서도 뭐 한 남성이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마였는데 그걸 알게 된 부인을 수년간 강제로 정신병원에 이제 감금시킨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A정신병원은 보통 보호자 전화 한 통만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고 전해지죠. 그 예가 남아있는데 지난 2002년에 가명 김씨의 경우에 남편에게서 원치 않는 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생겼죠? 그러자 남편이 멀쩡한 아내를 무려 72일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시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김 씨가 이제 기나긴 법적 다툼 끝에 자신이 당한 그 강제 입원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보건법 24조는 수년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환자 수를 늘려서 재정을 채워왔던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정읍 A 정신병원은 한번 입원하면 좀처럼 퇴원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환자들이 6개월마다 심사를 받긴 하죠. 거기서 퇴원할 수 있느냐, 재입원을 해야 되느냐 결정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때 퇴원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너네는 사회의 위험을 조정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퇴원 조치를 거부했고요. 정작 그 보호자가 퇴원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서류를 바꿔가지고 환자를 다시 입원시켰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이 병원 안에 수많은 환자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 와중에 갇혀있던 환자들은 정말 농약을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탈출하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12년 무서운 보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검찰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후에 검찰이요, 의심을 했고 이 병원을 불시에 방문해요. 그래서 직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게 되다가 점점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침내 4월에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병원 운영 실태가 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호사 B씨, C씨, D씨를 구속기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환자 E씨의 그 진상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정신병원의 병원장이 서울에서도 병원을 정신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혹시나 하고 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수사가 확대되지만 결국 이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이게 핵심일 텐데,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보호사들의 가혹 행위를 묵인했던 이사장 배 씨,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행정관리부장 이 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병원 측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린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오직 환자들 증언만 바탕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었죠. 최종 판결은 어땠을까요? 병원장과 보호사 3명은 놀랍게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신병원이 죽은 이 씨를 격리한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씨가 평소에도 충동 조절이 좀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자해 위험성도 있고 또 혹은 다른 환자들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사들이 감금한 것은 정당했다, 무죄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정신보건법 46조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행위는 치료에 도움이 됐을 때로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해요. 이걸 어길 경우에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죠. CCTV를 봤을 때 이 씨가 이제 결박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숨이 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의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의료진과 병원장이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요, 영화 올드보이보다도 이게 더 잔혹한 스토리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다 라는 타이틀로 해당 지역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정신병원의 불법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이겠죠. 모든 이 비극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쩌면 정신보건법 24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2016년이 되어서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게 이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판명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17년이 돼서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요. 3개월마다 입원을 연장할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최근에 새로운 판결도 있었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사설 구급 차량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 침입죄와 감금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훨씬 더 법이 더 강력해졌죠.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분명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때로는 현실이 도가니 올드보이 같은 영화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 성형수술 도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둘러싼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억울한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진상규명 그리고 그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서 수년째 이렇게 노력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권대희 씨의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6년입니다. 권대희 씨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게 되죠.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2년간 돈을 모았고 드디어 결심하게 된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설렘과 두려움 반으로 수술대 위에 눕게 되는데 조금 후 수술 도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권대희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채 그렇게 49일 후에 사망합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게 물론 분명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병원의 CCTV와 기록지를 힘들게 입수해서 아들의 죽음을 파헤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예상보다 더욱 끔찍했죠. 먼저 CCTV를 봤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사진이고 관련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 수술실에서 집도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수술 도중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리고 사진에서처럼 간호조무사 분은 한쪽에서 눈화장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요. 권 씨의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이었죠. 근데 이때 그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속의 의료진들이 분주한 대처라기보다는 이 바닥에 흐르고 있는 피를 그냥 대걸레로 닦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환자가 과다출혈을 하면 그냥 옆에서 피를 닦아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게다가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건 분명 안 좋은 징조 같은데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원장은 안면 윤곽 수술 중에 출혈량이 300에서 400cc만 돼도 엄청난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권 씨의 수술 당시 출혈량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3500cc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집도의가 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 걸까요?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면 사실 나를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모를 일이죠. 법적으로 합의된 의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이가 수술하는 것을 유령 수술이라고 합니다.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당일날 수술 당일날 권 씨의 집도의는 권 씨 외에도 3명의 또 다른 환자 수술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자꾸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술실에 1번 수술실, 2번 수술실, 3번 수술실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없을 때 간호조무사분이 아까 처음 봐셨던 사진처럼 수술의 남은 과정들을 처리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아무리 성형수술일지라 할더라도 물론 생명이 달려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령 수술이 예상보다 더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12월 강남의 기역 성형외과에서 수능 끝나고 코 수술을 받으러 갔던 여고생 비양이 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죠. 일단 이 기역 성형외과는 성형의 메카라는 압구정동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한 번씩 광고를 봤을 만큼 이름이 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성형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겠죠. 근데 다른 수술도 아닌 사실 뭐 눈과 코 약간은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수술을 하는 도중에 사망사고가 났다? 게다가 좀 더 조사를 해봐서 기록을 봤더니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처음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참, 그 결과 이 병원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공장식 유령 수술이었어요. 커다란 방에다가 수술대를 몇 개 설치해놓고 이 사이사이에 커튼으로 칸막이를 세웁니다. 마치 그 전쟁통에 그 갑자기 많은 부상자가 오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마취가 되고 나면 거기다 눕혀놓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아시겠죠? 한 사람이 한 명을 수술하는 것보다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수술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집도의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같은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상담할 땐 전혀 몰랐던 사실이겠죠. 여러분이 가서 성형수술을 하러 갔는데 당신의 성형수술은 사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할 거다 하지 않겠죠. 결국 병원장 유씨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년, 벌금 300만원.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이렇게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령 수술을 한다라는 게 수면에 떠오르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형외과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었어요. PD 수첩을 통해서 알려진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70대 남성 C씨가 척추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실로 옮겨졌죠. 그런데 3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의료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원장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때 아주 황당한 답을 듣습니다. 내가 집도한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결국 그 당시 제작진들이 이 병원의 진료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원장이 그 수술 시간에 뭐 했나라고 봤더니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아니 그러면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시면 그때 수술실 안에 있던 건 누구예요? 자 그런데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에 이 사건 이후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더 있다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와 까도 계속 나오죠. 70대 C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바로 전날이죠. 어깨 수술을 받았던 70대 안씨 역시 수술 직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기록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망했던 두 사람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두 명이 심지어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한 명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입니다. 아, 전 정말 이 부분이 너무 황당했는데요. 아파서 돈 내고 내 병 고치겠다고 병원 찾아갔는데 의료기기 업체 사원이 내 수술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보통의 환자들은요, 수술을 앞두고 나와 상담해준 선생님이 나를 수술해줄 거라고 믿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정형외과 원장은 무책임하게 이걸 다른 이들한테 맡겼고 그들은 게다가 전문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사이다는 아니었습니다. 사망자인 안 씨의 부검을 해본 결과 사인이 불명하다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의료사고의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 이 사건은 그대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했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고 권대희 씨 사건과 지금의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권 씨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나서 병원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여기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유가족이 겨우 CCTV를 입수해서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없었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이어받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분명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병원 측은 정말 황당한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유족이 승소합니다. 손해배상이요. 근데 더 중요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넘게 시간을 끌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소사항이 하나 둘씩 지워졌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무면허로 의료행위 하지 않았냐라는 혐의마저 빠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병원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듯 했거든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감옥을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도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CCTV 이건 저는 분명 캡처분만 보여드린 거지만 유가족은 이 풀 내용을 보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쉽사리 권대희 씨 죽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없었다면 권 씨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전혀 모르셨을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법안, 일명 권대희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그게 그렇게 떠들어대는 권대희법의 전말이에요. 저 그래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되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수술실 내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뭐 설치를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CCTV를 달아놓는다 한들 아 우리 없다 CCTV 없다 라고 잡아떼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권대희법이 통과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CCTV를 통해서 뭐 증거자료를 하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아, 이 사건에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권대희 씨의 어머니이실 겁니다. 워낙 비통한 사건을 겪으셨고 또 그는 이제 그녀가 의료 피해를 당하고도 굉장히 힘들게 CCTV를 입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공론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현재 현행법을 비판했습니다. CCTV 없었으면 소송도 불가능했겠죠. 권대희법 그렇게 생각하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소송은 99.9%가 병원의 승리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죠. 2014년 신해철 씨가 그 위밴드 시술 이후에 합병증으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사망한 사건 유명합니다. 몇 년을 끌어오고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 법정 싸움은 결국 1심에서 죄는 그러니까 이 집도위에 죄는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을 받진 않았어요. 게다가 면허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죠. 그러니까 계속 의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가족이 너무도 분노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가서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의사면허를 취소시킵니다. 권대희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 필요하네 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 다들 공감했어요.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되어 버렸죠. 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야 돼서야 뭐 여론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분통 터지는 사실이 있어요. 지난 2016년에 권대희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이 병원은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우리는 턱 광대만 14년째 무사고를 하고 있다, 무사고 자부심이란 걸 보리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광고다,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결과는 뭐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죠. 결국에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정말 법 쪽에 있는 분들조차 아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이다 라고 할 만큼 아주 황당한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죄가 뻔한데 왜 아니라고 재판이 내려졌을까요? 어쩌면 이런 일은 과거에서부터 늘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담당 검사와 병원 측의 변호사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죠. 옛날부터 힘없는 시민이 기득권층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권 씨의 가족들은 5년째 이들과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 법을 반대하시는 거죠? 의료계는요, 권대입법이 되면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고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도 있다라는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럼 의료사고를 당한 이들은 그저 이 엄격하게 차단된 수술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그 진실을 몰라야 하는 걸까요? 의료계가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의 인권을 위해서 권대입법을 반대하듯이 국민들 역시 우리의 인권과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 권대입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누구도 이 꽉 막힌 수술실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8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살던 33살의 여성 헤더 우크는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낯선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죠. 나는 당신의 이복 형제입니다.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외동이었고 혹여라도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스팸 같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꽤나 상세했다는 겁니다. 일단 헤더의 어머니는 과거에 불임 치료를 위해서 클리닉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수정을 통해 헤더가 태어났죠. 근데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 점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헤더는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되었죠. 상대는 헤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찾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23andMe 덕분이라는데요. 자, 지난 2014년경에 미국에서 아주 대유행처럼 번졌던 혈통찾기 서비스입니다. 자기 DNA를 추출해서 이 해당 기관에 보내면 그것과 일치하는 회원들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또 수많은 이민자가 살다 보니까 자신의 뿌리, 뭐 나아가서 흩어져 있는 친척을 찾아보자는 취지였겠죠. 23andMe도 그런 업체 중 하나였고요. 그러고 보니 헤더가 몇 개월 전에 재미삼아 이 사이트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스코틀랜드인과 미국인, 아일랜드인 혈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가까운 친척 찾기 링크는 그냥 무시해버린 게 생각납니다. 이쯤 되니까 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군지 궁금해졌죠. 헤더를 찾아낸 그 사람은 같은 나이인 33살 자코바 벨러드란 여성이었습니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지역도 같은 인디애나폴리스예요.
자코바는 10살이 되던 해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자코바의 아버지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고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정자 기증을 받는 거였죠. 80년대 중반만 해도 이 불임 치료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정자은행 같은 게 체계적으로 존재할 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방법은 불임 부부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데요. 또 마침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공수정 성공률이 높기로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 의사는 도널드 클라인 박사였습니다. 클라인 박사는 불임 분야에서 권위가 높았고요. 또 게다가 독실한 교회 장로에 또 사회 이곳저곳에 기부를 하는 자선가로도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자코바의 어머니는 클라인 박사와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는 숨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그 기증자가 인근 병원의 레지던트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인 박사 덕분에 임신에 성공했고 자코바라는 딸을 얻게 된 거죠. 아이는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자신의 진짜 아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친부가 누군지 궁금해질 수 있죠. 또 어딘가에 자신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때마침 혈족 찾기가 유행을 했고 자신의 DNA를 등록하게 되는데 얼마 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놀라고 맙니다. 아니, 그 사이트에 등록된 그녀의 형제가 무려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형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전자가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명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자코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복 형제가 뭐 많아야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7명? 당시 미국에서는 남성 한 명당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횟수가 3번으로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혹여 자기들끼리 남매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될 경우도 방지해야 했고요. 찝찝했던 자코바는 어쨌든 그 이복 형제로 확인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하나 알아내게 되는데 이들의 어머니들이 모두 클라인 박사의 병원에서 불임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이상한 사실은 또 있었죠. 이복 형제들의 출생 연도가 1979년에서 1986년까지 이 7년에 걸쳐 다양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자, 이들 모두 익명의 레지던트 의사에게 정자를 기증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레지던트 기간은 길어야 4년입니다. 그런데 왜 7년 동안이나 계속 정자를 기증할 수 있죠?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코바는 친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복 형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진 사람을 더 넓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들과 유전적으로 육촌 관계에 있는 친척 한 명이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돼요. 제 사촌 중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도널드 클라인이고요. 아, 이 사람이 왜 또 나올까요? 자, 정리하자면 이복 형제의 유전자에는 공통적으로 도널드 클라인 박사의 DNA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는 건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면 담당 의사였을 뿐이니까요. 단지 그의 형제나 뭐 친척 중에서 정자를 기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소문을 하던 끝에 결국 클라인 박사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클라인 박사와 직접 대면하게 되죠. 이때 클라인 박사가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8명 모두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기가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서 그 어머니 환자들을 임신시킨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라는 물음에
인공 그 수술을 할 당시에 적절한 정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불임을 겪고 있는 너네 부모를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다 라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였죠. 그러면서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복형제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게 의사가 이렇게 여유롭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과연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질문을 주고받는 내내 클라인 박사의 태도 또한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들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냉정해요. 그러면서 마치 취조를 하듯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시켰고요. 직업과 나이 등을 받아 적기까지 했죠. 마치 실험자들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요. 이걸 본 자코바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자신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을 시켰다? 이 충격적인 내용이 퍼져가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인디애나주 검찰에도 진정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자코바가 TV 인터뷰를 하나 진행하게 돼요. 아니 그런데 운명적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번에도 인디애나폴리스에 살던 여성 줄리 하몬. 우연히 자코바의 인터뷰 영상을 보던 중에 뭐라? 저 여자 나랑 왜 이렇게 닮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사가 자기 정자로 뭐 인공수정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줄리 역시 불임 클리닉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엄마 이거 보세요 하고 불안감을 토로해요. 근데 이때 엄마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얘야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는 분명 너네 아버지의 정자를 추출해서 인공수정을 한 그런 결과다 라고 안심시켰는데 줄리가 여전히 찝찝했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코바에게 연락을 해서 DNA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유전자 일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클라인의 정자로 태어난 게 줄리라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정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클라인 박사가 의뢰인의 남편 정자를 폐기하고 자신의 것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정자 기증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것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이잖아요. 게다가 한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밝혀지니까 줄리 아버지? 30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된고 절망합니다. 또 어머니 다이애나 역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정자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면서 괴로워했고요. 줄리 또한 이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런 막장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도 믿기 힘든데요. 아니 도널드 클라인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미친 사람이기에 이랬느냐 좀 알아볼까요?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엘리트였습니다. 인디애나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땄고 또 1979년에 브림 클리닉을 열게 되죠. 사생활적으로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늘 냉정하고 일에 몰두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과묵한 편이었는데 업무적인 것 외에는 간호사들과 농담조차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랬던 그가 이 업계에서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이 사람만의 그 마케팅 방식이 뭐였냐면 당신들을 위한 인공수정에서 나는 신선한 정자만을 사용한다 라는 특별함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정자를 냉동시키는 기술이 그닥 발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패율도 높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 신선한 정자, 클라인의 병원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들의 그 정자를 직접 공수해 온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병원에 달려가서 기증자의 정자 샘플을 얻어오기도 했고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도널드 클라인이 그걸 자신의 것으로 모두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소름 돋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환자들의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볼게요.
일단 이 시술에 인공 이제 수정 시술에 앞서서 여성 환자들이 그 한 방에 20분간 혼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선한 정자를 이제 자궁에 주입시키기 바로 직전의 타이밍이죠? 근데 클라인 박사가 그 20분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환자들도 몰랐고 병원에 일하던 간호사들조차 이런 추악한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클라인의 명성은 올라가만 갔죠. 신선한 정자를 주는 사람으로서요. 그렇게 2009년까지 그는 쭉 자신의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도널드 클라인의 셀프 정자 기증이 큰 이슈로 떠올랐고요. 결국 검찰 조사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정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널드 클라인 박사의 정자로 태어난 사람이 무려 48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들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출생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줄리처럼 내 아버지의 정자 대신 클라인 정자가 이용된 경우는 그런 경우의 충격은 상상할 수조차 없죠. 2016년이 되었고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클라인 박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정자로 환자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1974년부터 87년까지 13년에 달했어요. 그나마 80년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정자은행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수법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와, 자 이렇게 혐의가 밝혀졌고 범죄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남아있죠. 당시에 인디애나주 법률상 이런 행동을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도널드 클라인을 성범죄로 기소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실제 성관계가 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죄를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1차 검찰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라는 혐의만 인정되면서 그에게는 사법 방해죄가 적용이 되었고 그걸로만 기소가 되죠. 자, 그럼 재판 결과가 어땠냐고요? 법정에서 일단 그 증언자로 나온 생물학적 자녀들이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다 망가뜨렸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근본적으로 이 재판 자체가 거짓 진술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증언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의 사기극은 아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요, 판사가 이 사람이 이제 80세를 앞둔 고령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이자 또 자선사업가였기 때문에 그에게 결국 65만 원의 벌금형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65만 원만 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재판이 벌어진 이후 2018년 그는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은퇴를 한 후에 현재는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 사건도 충격이지만 재판 결과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도널드 클라인은 과거 진료 기록을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가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나왔죠. 2022년 5월 기준 도널드 클라인이 아버지로 확인된 사람만 총 94명입니다. 94명이요. 제가 이 토요미스테리 토미에서 1300여 건이 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뤘지만 정말 이런 건 처음입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져요. 왜요? 왜 그랬을까? 도널드 클라인이 이런 행각을 벌인 근본적 이유. 이걸 단순히 성적 쾌감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럼 혹시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나마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는 그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정을 하길 그가 퀴버풀이라는 사이비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퀴버풀이라는 단체가 최대한 많은 후손을 생산해서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해요.
또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고요. 아, 그럼 좀 뭔가 이해가 되죠.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클라인이 젊었을 적에 실수로 어린 소녀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끄집어냈는데요. 사실 그가 교회에서 이 사고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때 죄책감으로 아이를 많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건 아닐까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클라인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이에요. 왜 환자들을 속여서 이런 기이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서 불임 환자들을 진정으로 돕고 있었다고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남겨진 사람들, 즉 클라인의 생물학적 자녀들은 지금도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비슷한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한 반경 40km로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녀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면서 학부모로 알고 있던 여성 둘이 이복 형제로 드러났습니다. 소름 돋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이번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클라인의 생물학적 자녀의 상당수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클라인 본인 또한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전적 요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 2022년 넷플릭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우리의 아버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건의 심각성이 인지됐고 인디애나주에서는 불법 정자 수정을 아예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하지만 미국 전역에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임 환자에게 몰래 자신의 정액을 주입한 의사 40명이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여전히 클라인 박사의 자녀 수를 뛰어넘은 의사는 없죠. 요즘 미국에서는 뭐 어버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혈족찾기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DNA를 제공할수록 앞으로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정말 소름 돋는 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짱구는 못 말려. 아시지만 5살 유치원생 짱구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벌이는 각종 좌충우돌 스토리를 밝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짱구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 한국판 만화에서는 떡잎 마을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일본에선 실제 카스카베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작은 주택도시 카스카베시. 만화의 배경이 되면서 그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카스카베시 역에서부터 버스까지 곳곳에서 짱구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도시의 이면에는 순수한 만화의 배경이 된 곳이라곤 믿기 힘든 아주 은밀하고도 잔혹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마다 하나쯤 있을 법한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1950년대 카스카베시에서 새롭게 난사이 병원이 개원합니다. 여긴 원래 결핵 환자를 수용하고 또 치료하는 곳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결핵 환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1990년 병원명을 아사쿠라 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사쿠라는 병원 원장의 이름을 딴 거였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반 병동 12개 그리고 정신병동 230개를 보유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여긴 그냥 평범한 병원이었죠.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사진처럼 흉측하게 남아버린 걸까요?
지난 2001년 4월 아사쿠라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 한 명이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입원하고 있던 40여 명의 환자들이 모두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죠. 이 간호사조차 그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을 알지 못한다면서 반드시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당국이 거의 1년에 걸쳐서 병원의 운영체계를 샅샅이 추적했고 그 결과 하나둘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우선 환자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사쿠라 병원 환자들은 몸이 구속된 채 살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단순히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넘어서서 이 손과 발 그리고 어깨까지 사지가 묶여있는 환자들이 다수 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벽에 달린 끈으로 허리를 묶어가지고 침대에 고정해둔 환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주지 않고서는 아예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정신병동이라고 해도 뭔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잠을 잘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묶여있으니까 움직임이 불편하죠. 그러니 제대로 된 수면도 불가능했을 텐데요. 여러분, 물론 정신병동의 경우에는 그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쿠라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런 뭐 환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두를 결박했다는 거죠. 특히나 처음 환자가 입원을 해요. 그러면 팔다리 곳곳 7군데 이상을 꽁꽁 묶어서 병실에 일단 넣어두는데 환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면 뭐 이게 저희 병원의 규정? 의식 같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데요. 개중에는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끈을 풀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될 경우 병원 측은 전보다 더 강한 결박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병원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 같은 느낌인데요. 병원에서 벌어진 비도덕적인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봐도 수술이 진행되는 병원에서 뭐 위생을 언급하는 건 입 아픈 거죠. 하지만 아사쿠라 병원은 수술실의 청결은커녕 제대로 된 의료도구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수술실이라고 불릴 만한 곳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일반 병실 한쪽에다가 이 침대를 두고 대장암이나 유방암 환자들의 대수술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 이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때는 그 흔한 뭐 칸막이나 커튼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뭐 설렁설렁 암수술을 받은 환자 3명. 그들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죠. 물론 사이타마현 정부시설에서도 이런 실태를 몰랐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는 소리가 뭐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가 원래부터 나빴기 때문에 무조건 사망 원인을 수술로 보기는 어렵다 라면서 오히려 병원에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서 병원한테는 앞으로 이렇게 병실에서 대충 수술을 하지 말라라는 시정명령만 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덕분에 사망자가 속출한데도 불구하고 아사쿠라 병원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일반 병동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게 이 사이타마 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오픈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환자가 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의 사인 없이 그냥 개인 동의만 받아서 간결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상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병원이 저지른 최악의 악행을 알아볼까요? 아사쿠라 병원은 IVH 치료라고 불리는 주사요법을 즐겨 썼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정맥주사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원래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한테 높은 칼로리의 영양제가
들어있는 링겔로서 정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사쿠라 병원에서는 멀쩡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자에게도 이 IVH를 투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입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차트에다가 환자가 식욕이 있는데요? 라고 쓰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욕 부진이다 라고 진단이 됐고 식사 대신 그냥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IVH를 계속 투여할 경우 영양과 체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죠. 이걸 계속 지속되면 신체 곳곳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면역력 약해지고 또 감염에 노출된 위험 또한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나 뭐 위생에는 관심도 없는 이 아사쿠라 병원이었다면 감염의 위험성은 더 컸겠죠. 그렇게 병원은 환자들을 결박해놓고 매일같이 안정제와 IVH를 대량 투여했고요. 심지어 간호사한테 오늘 IVH를 누가 먼저 투여받을지 환자를 랜덤으로 고르라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간호사들도 이런 병원의 지침에 불만을 갖고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병원 원장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직원과 간호사들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죠.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왜 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참혹하게 운영을 해야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이 와서 입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버는 돈보다 다른 돈에 집중했어요. 무분별하게 링겔을 맞춰서 신장 기능을 떨어지게 했고요. 다시 이걸 치료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약품과 항생제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치료 보상의 명목으로 정부에 청구됐죠.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의료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은 살려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의문의 죽음으로 처리된 환자들만 40명. 그렇다면요, 분명 유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전직 간호사가 이 모든 걸 폭로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비밀에 붙여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사쿠라 병원의 입원 환자 90% 이상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노인. 그중 40%는 노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병원은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연고자나 아예 가족의 방문이 없는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환자는 뭐 부당한 치료를 받아도 딱히 항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런 잔혹한 행위 속에서 한 노인은 죽기 직전까지 팝, 팝 이라고 막 배고픔을 호소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나는 사지가 멀쩡하다, 정신병이 아니다, 구속을 풀어달라 라고 절규했지만 그는 병원의 돈이었습니다. 병원의 이익을 위해 결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러던 2001년 전직 간호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곧이어 직원들의 내부 고발과 여러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사이타마현 보험사에 병원의 실체를 고발했고 마침내 현장 검사와 추적이 이루어지면서 이 병원의 민낯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죠. 결국 아사쿠라 병원은 일본 내에서 최초로 입원 제한 명령을 받게 됐고요. 2001년 7월 끝내 폐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법적 처벌을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의문사로 처리된 이 40명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는 이 40명이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유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은 규명되지 못하고 사건은 묻혀버립니다. 그럼 최소한 병원 원장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까요? 사진 속 바로 이 사람이 당시 아사쿠라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는 설립자인 아버지로부터 이 병원을 물려받았던 후계자였죠. 환자는 그저 돈벌이다 라고 생각한 그는 이후에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있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하게 되죠. 병원이 폐업을 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과잉 진료, 그래서 부당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유 그 하나였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아 물론 긴급수술을 뭐 내가 지시한 적은 있지만 워낙 상태가 위중했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환자들을 네가 이렇게 부당하게 결박했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해버렸죠. 결국 원장은 의료기록 허위 기재라는 명목의 처벌만 받았고요. 2001년 7월 보건의료인 등록이 취소됩니다. 아직 사이다 사건 아닙니다. 등록이 취소됐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뭐 성형이나 미용 같은 의료진료는 언제든지 일본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마저도 5년 후에는 다시 개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한때는 그 이 원장이 일본의 어느 병원에서 소아과 계통 의사로 근무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재로서 그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아사쿠라 병원은 한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죠. 워낙 급하게 폐원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는 환자들이 쓰던 휠체어, 매트리스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한국의 곤지암 병원처럼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얻게 됐고요. 갖가지 괴담이 떠돌았고 또 이 안에서 건수를 잡아보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병원 괴담 중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지하실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죽은 환자의 영혼이 몸이 묶인 채 이 결박을 풀기 위해서 벽으로 머리를 찧는 소리다 라는 소름 돋는 소문이었죠. 2017년 마침내 병원 해체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현재 병원 건물은 사라진 채 철조망이 둘러진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하네요. 인간의 목숨을 지키고 돌봐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병원. 우린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병원은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이익단체죠. 그래서 왜 의사가 엑스레이 찍자, CT 찍자 하면 돈 더 벌려고 한다라는 의심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병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돈벌이로 여기고 오히려 죽지 않게 고통스럽게 내버려뒀다라는 사실은 정말 슬프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병상을 지켰던 환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지시한 아사쿠라 원장.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차갑게 스쳐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던 2018년 12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은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4분쯤 거의 뭐 외래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병원 정신과 접수처에 한 남성이 다가와요. 그는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 29살 박씨였죠. 직원에게 오늘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참고로 양극성 장애라는 건 기분장애의 일종입니다. 우리에겐 조울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되는 조증과 우울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날짜가 잡혀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날은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모든 진료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담당 교수는 선뜻 그의 진료를 봐주기로 결정합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측면이었겠죠. 환자 박 씨의 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진료에 앞서 박 씨가 먼저 이 병원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신체 계측에 나섰어요. 키 재고, 체중,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이요. 이게 끝나고 안내를 받은 후 진료실로 들어섰고 임 교수 앞에 앉게 되죠. 의사는 박 씨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고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평소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환자와 흔히 나누는 대화였고요. 그렇게 약 4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박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을 잠가요. 뒤를 돌아서는데 품 안에서 꺼내든 물건은 길이 33cm가량의 칼이었습니다. 곧장 박 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임 교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돌발 상황인데요. 임 교수는 침착했어요. 그는 일단 바로 옆에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연문을 통해서 복도로 나오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주변 간호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죠.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던 사람들이 뒤늦게 칼을 들고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 교수는 아주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우선 흥분한 박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잘 대피를 하는지 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박 씨는 임 교수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시퍼런 칼을 든 채 그냥 무작정 임 교수만을 노리는 거예요. 몸을 막 피하고 있던 임 교수가 그만 3층 접수처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를 향해서 박 씨가 무참히 칼을 휘둘렀고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 씨는 수차례 공격을 했고 병원 복도에서 임 교수는 피를 많이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오후 5시 51분, 그는 같은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어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범인 박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임 교수가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병원 내에 흉부외과팀이 다 투입이 돼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데다가 심장의 주요 부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아주 위중한 상태였어요. 결국 그는 공격을 당한 지 1시간 반 만인 저녁 7시 30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확한 사인은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그리고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추후 경찰이 분석한 복도 CCTV 화면, 이걸 보니까 임 교수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비명을 막 지르면서 도망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호사들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나 이들이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임세원 교수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애초에 그가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환자를 봐준 것도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의 전문 분야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그리고 자살 예방. 생전 그는 자신 또한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었고요. 2016년에 나온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봐주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범인 박 씨, 그는 담당 의사였던 임 교수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녹록치 않아요. 일단 구체적인 살인 동기가 뭐 이게 쉽게 밝혀지지가 않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머릿속에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임 교수는 전혀 경비를 호출한 사실이 없어요. 망상에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날 박 씨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알아볼까요?
사건 당일 그는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택시를 타고 강북 삼성병원에 도착합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땐 계획범죄의 무게가 실려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분명 정신질환 환자였다는 점이에요. 박 씨의 과거 진료 내역을 좀 보니까 그가 망상 때문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교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저 망상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 씨와 피해자 임세원 교수의 악연은 2년 전인 2016년 9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박 씨는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걸 참다 못한 여동생의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하에 강북 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돼요. 그때 주치의가 바로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은 이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하려고 했던 임교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이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과거 입원 당시에 그는 자기 머릿속에 폭탄 장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고요. 박 씨는 임 교수가 자신의 상황을 몰라준다라는 점에 원망하면서 점점 분노를 쌓아오더니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판단한 사건의 전말이에요. 와, 이게 정신질환자의 살인,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2019년 4월 범인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재판에는 그의 어머니, 모친 최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장애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그 증언을 좀 들어보면 박 씨는 5살이 될 때까지 자폐 증상을 겪었고요. 또 이혼한 남편, 즉 박 씨 친부가 평소에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 모습을 어린 박 씨 또한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이 되어서 박 씨는 학교에서 내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좀 불가능했고 더 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어머니 최 씨를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계속됐어요. 사실 여기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상하셨죠? 박 씨가 지급받은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질환 범죄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약 복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가 임 교수를 살해한 사건 당일 박 씨가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실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혼자 찾아간 거죠. 체포가 된 이후에는 어머니 최 씨 면회도 거부했고요. 뭐라고 말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시킨 일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최후 진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양손을 번쩍 들더니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죠. 아이고. 2020년 5월 박 씨에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작했고 또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당시에는 박 씨의 범행에 대해 우리가 충격을 받기에 앞서서 좀 의아하다는 시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울증 걸린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게 가능해? 라는 아주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박 씨의 범행 동기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어떤 피해 망상인지 혹은 조현병 발현에 의한 건지는 일반인들은 그 유형과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망상 증세가 없는 일반적인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증상은 거의 정신 분열에 의한 망상 장애에 더 가까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에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조현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 이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조차 어쨌든 병원에 계속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른 것도 아닌 병원에서 환자에 의해 사망한 주치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박 씨의 공격을 피해서 40m가량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안 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죠. 당시 병원에는 총 10명 정도의 보안 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정신병동이 있는 3층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이후에 의료시설의 보안, 특히나 정신과가 있는 곳의 보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고요. 그 결과 동료를 잃게 된 의료계는 이 병원에 있을 법한 난동을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9년 4월에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중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요. 특히나 의료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가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둔 병원에서는 보안 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또 비상 경보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을 당시 유가족인 여동생 임세희 씨가 뜻밖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멈춰달라는 거였어요. 비록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 당사자이지만 이 사회 모두가 결코 정신질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여기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나 최근엔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을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사회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철저하게 관리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범인 박 씨. 아무리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결코 자비를 베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이 제대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사회에 살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3년 6월 뉴저지주의 서머셋 병원에서 68살의 플로리안 골 신부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사실 그의 나이가 적지 않기도 했고 또 암투병 중이기도 해서 그의 사망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골 신부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다행히도 위험한 상황을 잘 견뎠고 이 상태는 점차 호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서머셋 병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이 골신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 근래 잘 회복 중이던 환자들이 돌연 사망하는 일이 아주 자주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병원 관계자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얼마 후 독극물관리센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이들이 요즘 디국신 사용량이 좀 늘었나요?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디국신은 심장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약물인데 주로 이게 심장마비 처치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많이 좀 과도하게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려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서 또 다른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서둘러 디국신 투여 여부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2003년 7월 한 달 동안 두 명의 환자가 디국신을 투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수축도가 계속해서 증가한 걸 발견했어요. 자, 이걸 전해들은 독극물관리센터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누군가가 디국신과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병원 직원 중 범인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기로 권유해요. 그런데 이걸 들은 병원 관계자는 아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여기고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병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하지만 한 달 후 또 다른 환자가 인슐린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2003년 10월 내부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이후 조사관이 나와서 의료진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던 중 수상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컬런이었는데 컬런은 평소 친절한 간호사로 뭐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도 좋고 뭐 절대 범죄를 저지를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을 콕 지목한 걸까요? 뉴저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에게는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뭐 음주운전이랑 또 불법 침입에 관한 거였어요. 이게 살인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도 워낙 간호사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조사를 이어가던 중 에?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주 경찰도 컬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펜실베니아 경찰은 세인트 루크스 병원에서 있었던 의약품 절도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컬런을 주목한 이유는요. 해당 병원의 동료 간호사였던 팻 메들린의 제보 때문이었어요. 참고로 세인트 루크스 병원 또한 컬런이 서머셋 병원을 오기 전에 일을 했던 곳입니다. 컬런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는 일단 병원에서 수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컬런이 근무하고 난 다음 날이면 병원 폐기물 보관함에서 수많은 약병들이 발견되어 있었던 거죠. 약물의 종류는 대부분 디국신, 인슐린, 그리고 베카론이었는데 세 가지 약물들은 모두 과다 복용을 했을 때 죽음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약병들을 보는 순간 동료 간호사 메들린은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스팽글러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그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의식이 없는 중환자였거든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2002년 1월 초에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때마침 사망 당일 그를 담당한 간호사는 컬런이었죠.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 아, 그러고 보니 컬런. 제가 일한 다음 날에는 항상 이 병원 폐기물 보관함에서 약품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는데 메들린은 순간 컬런을 의심했고 몰래 그의 근무일지 하나하나를 확인해요. 그가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 싹 다요. 그가 세인트 루크스 병원에서 근무한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컬런이 일하는 동안 사망한 환자는 67명이었습니다. 그중 컬런이 담당한 환자는 40명이었고요. 물론 이 의료진들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일반적인 사망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메들린은 조사한 자료를 상사에게 보고했죠.
근데 다들 아이 저 과대망상이다 라면서 그녀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혹여나 이 컬런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컬런에게 추천서를 써주며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걸 권유합니다. 즉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원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간호사인 메들린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고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사실 컬러니 이 병원에서 일하기 이미 훨씬 전부터 수상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 한 예로 10년 전인 1993년에 그가 워렌병원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환자였던 91살의 헬렌 딘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위해서 이게 입원을 했는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잘 끝났고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실에서 깍 하는 비명소리가 울립니다. 병실 밖에 있던 아들이 놀라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이때 딘은 남자 간호사가 자신을 바늘로 찔렀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확인해보니까 어머니의 허벅지 앞쪽에는 진짜 주사 자국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었지만 몇 시간 후 딘은 호흡이 불안정해지더니 곧이어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아니 유방암 수술 잘 받고 이제 곧 퇴원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순간 어머니의 죽음에 그 남자 간호사가 깊게 연루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컬런이었고요. 그래서 아들은 살인신고를 접수해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었습니다. 시신의 혈액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디곡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허술한 수사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버렸죠. 이렇게 경찰은 컬런이 일하는 병원마다 늘 수상한 죽음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건 엄청난 연쇄살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컬런이 일하는 서머셋 병원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지 비협조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컬런이 근무 중 사용한 의약품 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픽시스 사용 기록을 요청해요. 여기서 픽시스는 의료기계인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환자의 이름으로 약을 신청하고 꺼내가고 그리고 기록되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만약에 취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약품을 취소했다는 기록은 남지만 약은 꺼내갈 수 있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병원에서는 의료기록은 최대 30일까지만 보관돼요 라면서 막 귀찮다는 듯 이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들이 아이 그러면 우리가 기계 강제로 회수해서 FBI에 맡길 거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그제서야 그 기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픽시스 기록이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들이에요. 또 거기에 더해 병원도 협조도 안 해줘. 경찰들이 의료기록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 병원의 내부에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컬런의 동료 간호사였던 에이미 로프런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로프런도 수사에 협조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대요. 왜냐하면 내부의 고발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하던 차에 마침 그녀의 딸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요. 엄마, 지금 살인마를 막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이 말에 로프런은 결심했고 급격히 수사가 진행됩니다. 컬런의 픽시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라?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달리 취소권이 많은 겁니다.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이 기계의 결함이요. 컬러는 환자 이름으로 디곡신을 받아간다고 입력은 했지만 이후 약품을 빼돌린 후 해당 건을 취소해버린 거죠. 그렇게 병원에 들키지 않고 약물을 사용한 겁니다. 전에 일하던 세인트 루크스 병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약품을 빼돌린 거고요. 자,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한 것 같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약을 빼돌린 건 빼박인데 이걸로 환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의 시신을 분석해서 이 디곡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찰은 가장 최근에 사망한 골신부의 유족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미 죽은 이들의 시신을 꺼내서 다시 부검을 한다는 게 유족들로서는 영 내키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추가적인 살상을 막는다는 설득에 결국 유가족들은 경찰의 요청을 수락해요. 얼마 후 부검이 진행되었고 골신부의 시신에서는 다량의 디곡신이 발견되는데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죠. 2003년 12월 14일 찰스 컬러는 드디어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해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료 간호사 로프런이 나서게 됩니다. 아까 딸의 말을 듣고 그 수사에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요. 로프런이 컬런과 1대1로 상담을 했고 같은 간호사로서 그의 감정에 어떤 동요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컬런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들을 죽인 이유는요. 그 환자들을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자비로운 살인이라고요. 네?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들이 병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 소위 안락사를 시켜준 거래요. 아니 이거 무슨 동의받은 거냐고요. 자기가 뭔데 환자들을 죽이고 살려요. 이건 철저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요. 시한부도 아니었어요. 모순적이게도 점점 회복하던 환자들이었다고요. 형사들은 컬런의 살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배출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데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입시킨 뒤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만끽했던 겁니다. 2006년 3월 법정에선 컬런은 여전히 죄의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긴 재판 끝에 결국 컬런은 18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현재 그는 뉴저지 주립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컬런은 이 여러 차례 이 범행이 발각될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병원들이 막 쉬쉬하면서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에 그가 간호사로서 근무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은밀한 범행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병원은 환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사건의 경우에는 이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이 유가족들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간호사 찰스 컬런.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로도 다뤄졌었는데요. 정말 꼴보기 싫은 게 내막을 짐작했던 병원들은 오직 이 병원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뭐 환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컬런을 해고해버리고 모든 게 묻히기를 바랬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게 병원인데 참 씁쓸하죠. 찰스 컬런이 아사간 건 그저 환자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또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결혼식을,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를, 수십, 수백 명이 가질 수 있었던 추억과 시간들을 뺏어간 거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응급구조사, 이 직업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환자의 구조부터 이송, 응급처치까지 목숨이 오가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토미는 이와 관련된 폴란드 우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츠, 우리에겐 낯선 곳이긴 하지만 폴란드 내에선 인구수 3위를 자랑하는 대도시예요. 참고로 이곳은 동유럽의 영화산업의 거점인데 그래서 폴란드의 할리우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우츠에서 할리우드에서조차 보기 힘든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어느 일요일 늦은 밤 우츠에 살고 있던 중년 여성 A씨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곧이어 온몸에 식은땀이 미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곧장 여보 여보 하면서 폴란드 119인 999를 호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아픈 A씨가 외쳤습니다. 여보 부르지 마요. 고통에 힘들어하면서도 절대 구급차를 부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게다가 이때 남편 또한 그래 안 부르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순순히 전화기를 내려놔요. A씨는 결국 하룻밤을 꼬박 지샌 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우츠 시민들은 아무리 아파도 구급차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구급차를 믿지 못하는 소름 돋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02년 1월 23일 폴란드의 대형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에 실린 충격적인 폭로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응급구조사와 또 장의사 간의 오래된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자, 환자가 발생했어요. 신고를 받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달려가서 환자를 차에 옮겨 싣게 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최대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시신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환자가 사망을 하면 유가족한테 아, 이쪽 장의사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유도를 한 후 거기서 뒷돈을 챙깁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한 이 사람들 앞에서는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린 거고요. 그렇게 장의사에게 시신을 넘길 경우 한국 돈으로 한 번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겁니다. 시신 양도에 따른 커미션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신을 받은 장의사 또한 이 유가족한테 웃돈을 받습니다. 자기가 준 돈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요. 결국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쓸데없이 비싼 장례 비용까지 치러야 하는데요. 이렇게 응급구조사와 장의사가 죽음으로 장사를 했다는 사실에 폴란드 온 국민은 배신감을 느꼈고요.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 또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드러난 진실이 너무도 예상 밖이었어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응급구조사와 장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의사와 거래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질렀죠. 자, 기본적으로 시신이 많으면 커미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욕심에 눈이 먼 이들이 급기야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숨이 끊어져가는 상황에서 전기충격요법이나 뭐 어떤 방식을 써서 목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정말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안드레 노보첸. 폴란드 우츠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인데 이 사람 또한 아주 오랫동안 일명 시체파리로 수입을 올리던 사람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특정 장의사에게 인도를 해서 돈을 챙기는 게 너무도 일상화되었고요. 어느덧 그에게 죽음은 곧 돈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보첸이 더 많은 돈을 더 빠르게 벌고 싶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시체가 많아야 하잖아요. 우츠가 34번지 위급 환자 발생이요. 이렇게 호출이 왔는데도 노보첸은 느긋합니다. 일부러 더 늦게 출동해서 환자가 죽음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설사 구급차에 타더라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둔다는 거죠. 환자를 싣고 나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지금 구급차에 환자가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가서 여유롭게 햄버거를 먹고 온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을 피하지 못한 시신은 장의사에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그 은밀한 거래엔 나름의 은어도 있었어요. 오늘 밤에 워풋이 둘이요. 여기서 이 워풋이란 건 폴란드어로 가죽이란 뜻이었는데요. 시신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경박하죠. 사건과 관련된 의사, 간호사들도 다를 바 없이 시신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만들까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나눠 가졌고요. 자, 그러던 중 이들에게도 고민이 생겨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작은 도시의 사망자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뭐 자연재해나 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 이상 사망자는 뭐 꾸준하진 않으니까요.
또 환자를 그냥 방치해놓는 방식으로는 죽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영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단순히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을 쓴 건데요. 이들은 구급차에 파블론이라는 약물을 다량으로 쌓아놓게 됩니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몰래 이들에게 파블론이란 약을 주입하기 시작했죠. 파블론, 이건 대표적인 근육이완제인데요. 주로 전신마취를 할 때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전신마취를 하면 우리 몸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보통 기도에다가 이 튜브로 된 관을 삽입해서 인공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죠. 근데 기도를 그냥 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근육이완제를 쓰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근육이완제를 과하게 사용할 경우 사람은 호흡 저하 또는 심박수 상승, 심각하게는 아예 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부르는 약인 파블론인 건데 당연히 병원에서 관리도 엄격해요. 병원 수술실에는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의사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죠. 실제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파블론이 사형을 집행할 때 또는 안락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을 활용한 거예요. 잠깐 미국에서 사형수에게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식상실을 유발하는 약물, 그리고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 그리고 파블론 이 세 가지를 함께 주입해요. 이럴 경우 죄수가 약이 주입되고 나서 사망하는 데까지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보통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세 가지 약물을 필수적으로 쓴다고 해요. 만약에 1번 그 의식상실 약물이 없을 경우에 사형수는 숨을 못 쉬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또 심정지 유발약을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몸이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게 있어서 또 사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폴란드 구급차 살인사건 방식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환자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 약물은 파블론 하나였습니다. 아, 환자분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진통제 놔드릴게요. 이러면서 파블론을 주사했는데 잠시 후 환자들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의식은 말짱하죠? 그 의식이 말짱한 상황에서 심장은 또 멈추지 않으니까 그걸 다 느끼면서 몸부림쳤고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한편 범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싶은데 이렇게 해야만 호흡정지 판정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돌연사로 포장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환자 보면서 너 죽으면 바로 돈이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소름돋게도 이런 범죄는요 무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년 가까이 자행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시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노인, 노숙자, 응급차에 실어서 파블론 주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너무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연쇄살인이었죠. 사실 자기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도 이게 14년 동안 응급차 안에서 수많은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였어요. 정작 범인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겁니다. 파블론을 공급했잖아요. 근데 그 공급한 의사들도 아, 그 구조사가 그런 거지 나는 몰랐다 라면서 꼬리 자르는 거예요. 그저 의료 과실을 숨기려는 줄 알고 나는 그냥 협조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 하지만 파블론이요 이게 수술실의 금고에 있는 약입니다. 그게 구급차에서 발견된 상황이에요. 10년 넘게요. 공범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 무서운 이야기는 남아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용의자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약 8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풀려났고 그중 40여 명만이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건 단 4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응급구조사 노보첸 그리고 그의 동료 카롤 바나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한 두 명의 의사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믿고 당연히 믿고 타는 게 응급차인데요. 사건이 발각된 지 5년 만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 노보채는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동료 바나스에게는 징역 2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또 이들에게 약물을 제공하고 사인을 위조한 두 의사 야누시 쿠클린스키는 징역 6년, 파웰 바실렘프스키는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수백 명의 용의자가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형량마저도 사실 터무니없이 짧죠. 당연히 여기에 우리도 분노하는데 폴란드 국민들은 어땠겠어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범죄가 계속 이어졌다면 언젠가 나 자신이 또는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구급차에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분노한 우츠 시민들은 구급차에 돌을 던지고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츠 거리에 구급차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아직 스토리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이 주범격인 노보첸,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오히려 동료 수감자들한테 자랑스럽게 자신의 구조차 살해 경험담을 늘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적어도 50명은 내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했었죠. 노보첸도 이 정도인데 겨우 5-6년의 징역을 살다 온 의사들은 어땠을까요? 아, 사건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건 이후 폴란드 보건당국이 내놓은 범행 동기는 또 한 번 폴란드를 뒤집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건 우리 폴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인들의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은 뭐 꽤 고소득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폴란드에서는 지금 적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돈의 유혹에 흔들릴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살인이 될 순 없죠. 오히려 범인들을 감싸는 보건당국의 입장은 국민들의 화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각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구급차는 오늘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구급차를 볼 때마다 소중한 내 가족, 아픈 내 가족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었던 폴란드의 살인 구급차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지만 이걸 저도 준비하면서 가짜뉴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발생한 미스테리한 현상. 그러니까 토요 미스테리에 딱이겠죠. 오늘 영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7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도 다음으로 활발한 도시 케이프타운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스텔른보시. 여긴 남아공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10월 4일,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 60대 카사이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복통으로 꽤 고생을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예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위장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60대 노년이던 카사이 씨는 수술이 좀 겁나긴 했지만 기왕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되죠. 10월 5일입니다. 기본 검사를 끝낸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에 들어갔어요. 사실 뭐 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다고 해요. 수술이 잘 끝났고 병실로 옮겨졌죠. 담당 의사는 며칠간 입원을 시켜서 수술 경과를 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사이 씨에게 이 병실 생활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걷거나 움직이는 건 절대 금지되었죠.
당시에 그의 상황이 어땠냐면 수술을 방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고통은 있었지만 또 회복이 매우 빨라서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는 그런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자신들의 그 6명의 자녀들이었어요. 다 같이 병문안 왔고 무료한 아버지를 위해 말동무를 해주었고요. 그렇게 수술한 지 하루가 지난 10월 6일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에 간호사 한 명이 이 카사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병실을 방문하게 돼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카사이 씨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잘 주무셨냐, 뭐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하면서 몸 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죠. 다행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의 컨디션은 좋아 보였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게 진행된 듯해요. 그렇게 간단한 검진을 마친 후 간호사가 제가 침구를 갈아드릴게요 하면서 잠시 복도로 나가게 됩니다. 간호사는 복도에 딱 쌓여있는 그 베갯잎과 침대 시트를 집어들었고요. 바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 시간은 정말 뭐 길어봤자 1, 2분? 그보다 더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실로 돌아온 간호사는 당황했어요. 방금까지 침상에 있던 카사이 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어디 가셨지? 보니까 마침 그때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화장실에 가셨구나. 간호사는 금세 안도를 했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어있는 침대에 베갯잎과 침대 시트를 다 갈아두고 나서 카사이 씨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화장실에서 금방 나올 줄 알았던 환자가 소식이 없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르니까 간호사는 문득 걱정이 됐죠. 그래도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뭔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수술 1일차인 환자가 혼자 이렇게 갔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던 간호사는 화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카사이 씨, 괜찮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결국 간호사는 강제로라도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는데 어라? 문은 애초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혀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사실 카사이 씨는 지금 수술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잘 걷지 못했어요. 줄고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화장실을 갔다는 것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긴 했는데 화장실 없잖아요. 병실을 빠져나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했죠. 아까 분명 그 간호사가 1, 2분 정도 사이에 병실 밖에 나가서 시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카사이 씨가 나갔다면 그 바로 앞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왜 이걸 눈치 못 챘던 걸까요? 아니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사실 카사이 씨가 혼자 힘으로 그 복도까지 나가서 쭉 걸어갈 수 있다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아요.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간호사는 긴급하게 호출을 했고 병원 내에서는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디서도 환자가 보이지 않았죠. 점점 비상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병원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른보시 병원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또 사소한 문제로 평판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됐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 내에서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내부 수색은 24시간을 넘어 그 다음날까지 이어졌죠. 도저히 카사이 씨의 흔적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죠. 이때 담당자는 가족들에게 물었는데요. 저기 혹시 카사이 씨 같이 계신가요?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듣게 돼요. 수술이 막 끝난 아버지가 사라졌고 병원을 다 뒤져도 없다는 이야기. 혹시 아버지가 너무 이 병원 생활이 지루해서 나간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이미 이틀이 지난 상황입니다. 놀란 가족들은 곧장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죠. 이후 경찰은 스텔른보시 병원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렇게 수색은 며칠간 계속되었는데요. 소득이 없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식들은 피가 말랐죠. 그렇게 무려 2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버진 실종 상태고요. 이젠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던 그때, 2017년 10월 20일 이날 스텔렌보시 병원은 오래전부터 내부시설 점검이 스케줄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이 병원을 방문했고요. 노후된 시설 점검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이었죠. 한참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시설을 보던 한 작업자 한 분이 노후된 부분을 발견했고 그걸 좀 수리하기 위해서 천장 일부를 열어보게 돼요. 여러분, 보통 천장과 그 층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비워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층간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단열과 공기순환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다가 전기 배선이나 통신 케이블 같은 시설물도 배치되죠. 이날 병원의 보수 작업 중에는 천장 점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천장을 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입구에다 상반신을 밀어 넣었죠? 그 헤드 랜턴이 있었으니까 내부를 쫙 비춰보는데 여기까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구석에 뭔가가 보입니다. 부피가 꽤 되는 꾸러미 같은?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작업자도 너무 놀랬죠? 다시 한번 봤지만 분명 사람이 앉아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는데요. 곧바로 병원 측에 보고가 되었고 몇몇의 사람들이 더 모여서 천장 열고 그 문제의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2주 전 이 병원에서 사라진 카사이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거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정리를 하자면 10월 5일에 위장수술 받고 10월 6일에 갑자기 사라진 환자가 2주 뒤에 병원 천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장과 천장 사이 공간은 일반인들이 쉽게 오가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어둡고 좁고 무엇보다 애초부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전문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막 수술을 끝낸 그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여기에 들어온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절망했고 동시에 강하게 병원에 항의했어요. 여기에 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분명 카사이 씨는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사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사망을 한 뒤에 천장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사망하고 나서 어떻게 글로 옮겨지냐고요. 병원은 사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신들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병원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카사이 씨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일어난 지 약 1년 반 뒤인 2019년 5월 15일 남아공 동쪽에 있는 도시 덜반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긴 같은 남아공이긴 하지만 앞서 그 스텔렌보시와는 서쪽 끝, 동쪽 끝으로 15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세비아 씨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돼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퇴골 골절을 진단받았는데 제대로 걷는 건 고사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어요. 여러분, 대퇴골은 인간의 몸에 있는 뼈 중에 가장 길고 단단한 뼈죠. 허벅지에서 신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거기가 부러졌으니까 거동이 불가능한 건 당연합니다. 결국 그는 이틀 후인 5월 17일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기로 해요. 같은 날 그를 이송하기 위한 차량과 인력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의료진은 세비아 씨를 옮기기 위해 병실을 찾아갔는데 그는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대퇴골이 부러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아니 근데 어디에 간 걸까요? 혹시 납치? 병원은 경찰과 가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카사이 씨 때와 마찬가지로 세비아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더반에 있는 병원 한 구석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넘길만한 수준이었는데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악취의 근원지를 찾다가 한 창고 앞에 멈추게 되죠. 문을 열어보니까 천장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 같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단순한 액체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곧장 천장을 열어봤고 그곳에서 부패한 세비아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비아 씨는 대퇴골이 골절된 환자였어요. 수술을 당장 앞두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그가 이 외진 창고의 천장으로 직접 올라가서 몸을 숨긴다? 이거는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침 1년 반 전에 굉장히 뭐 형태가 유사한 카사이 씨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게 아닌가라고 관련성을 의심했죠.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누군가가 환자들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천장에 숨겨놓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이들을 이 두 사람 사이에 접점도 없고요. 이 둘을 굳이 죽여서 천장에 두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리고 이들이 사라진 시각에서 이게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조차 진행이 힘들었죠. 그렇게 두 사건 모두 결국 미해결로 남고 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환자가 병원 천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한 번도 믿기 어려운데 비슷한 일이 두 번이나 벌어졌습니다. 이게 알려진 후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무성한 추측들이 등장했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자발적으로 천장에 갔을 거란 추정입니다. 두 사람 다 노쇠한 남성들이어서 뭔가 가족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기 싫어서 몸을 숨겼을 거란 주장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두 환자 모두 경제적으로는 나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스텔렌보시라는 곳이 또 굉장히 부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쇠? 글쎄요. 5, 60대로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했을 뿐이지 뭐 만성적인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또 다른 추정도 있습니다. 바로 텔레포테이션, 즉 순간 이동의 증거라는 주장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제3자가 이들을 천장으로 옮겼다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노출된 병원에서 누군가를 천장에 이렇게 밀어넣는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인 한 명이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애초부터 이 사건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건 그저 순간 이동이다 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게 좀 다소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차라리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납득이 가기도 해요. 분명 두 사람 수술 직후 또는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고 자의로 천장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남아공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진 두 건의 천장 이동 사건. 저도 정말 이 톰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저 자체를 황당하게 만드는 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뭐 저만큼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도 황당했겠죠. 사건 발생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미해결로 종결되었고요.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천장으로 가게 된 걸까요? 오늘따라 천장이 유독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 건 저 혼자뿐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영국 노팅엄에서 건실이 살아가고 있던 트럭 운전사 프레드릭은 성실하게 가족을 꾸리고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에게 찾아온 폐암은 피할 수 없었고 아내가 치료를 받긴 하지만 병은 계속 악화됐죠. 그런데 이 집안에서 어머니와의 사이가 각별했던 둘째 아들 해럴드 시프먼은 늘 어머니 곁에서 그녀를 간호했고 어머니의 치료받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폐암으로 고통받았지만 간간이 몰핀을 투약받고 안식을 취하던 모습을 둘째 아들 해럴드는 기억했죠. 결국 그가 1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겨냈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갔어요. 그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실 IQ 140에 달하는 상당히 똑똑한 아이였어요. 1966년 11월에는 한 평범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4명이나 갖게 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리즈 의대에서 열심히 의학 공부를 이어가고 의사가 됩니다. 졸업 후에는 폰트프렉트 종합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은요, 아무래도 의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격주로 의사들이 야간 근무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해럴드는 아주 열성이었습니다. 자진해서 매주 야간 근무를 하고 항상 병실 주위를 맴돌면서 환자들을 극진히 아꼈죠. 그의 주변 동료들에 따르면 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를 인정하는 듯 했고요. 게다가 수술에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실패하는 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한 한 성실한 의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럴드는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동료 의사들이 그를 걱정할 때마다 아, 내가 간질 증세가 좀 있어서 그래. 가끔 그런 것뿐이야. 라고 안심시켰죠. 하지만 그 발생 빈도가 점점 잦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증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가 손대기 시작한 약물은 페티딘입니다. 페티딘은 수술 후에 통증에 사용되는 마약성 약물인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몰핀과 같이 중독성을 띠는 약물입니다. 결론은요. 계속되는 이 페티딘의 사용으로 인해 그는 결국 중독 상태가 되고 말았고 문서 위조죄까지 추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페티딘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처방을 하다 보니까 문서를 위조하게 됐고 이게 발각되고 만 거죠. 그는 병원에서 해고됩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자를 위한 재활시설에 들어가게 되죠. 그는 이곳 생활을 꽤 잘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인이 돼서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났고 그는 영국의 시골 외딴 마을인 하이디에 있는 의료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 예전에 의사로서 문서를 위조하고 또 이런 마약성 약물에 중독되었다라는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성하는 듯 아주 더 열심히 의사 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는 늘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다정하게 관심을 보여줬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인자한 웃음을 가진 그에게 빠르게 호감을 가지고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 중년, 노년의 여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면서 그는 이 지역에 정말 촉망받는 의사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환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면서 가족들이 의사 해럴드를 부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갔죠.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같은 마음으로 위로했습니다. 사실 노년의 환자들이 많았던 그에게 이런 일들은 제법 자주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달려가서 환자의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1993년 그라나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을 만큼 그는 이제 지역의 저명한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1998년 9월 7일 이 인자한 의사 선생님의 사무실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해럴드 시프먼은 총 15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게 되죠.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는 사실 어릴 적 어머니가 폐암에 걸린 후 고통을 잊기 위해 몰핀을 맞는 모습, 그리고 그 고통에 신음하던 어머니가 주사를 맞기만 하면 평온을 찾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같이 보던 해럴드는 자신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 어떤 고통도 전지전능하게 모두 사라지게 하는 신과 같은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의 어렸을 적을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머리가 좀 좋은 자신을 뽐내는 타입이었고, 대학 동기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늘 우위에 있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게 되면 유창한 말솜씨와 지식으로 그들을 한껏 창피를 줍니다. 의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의사들의 의학적인 어떤 소견이 자신과 좀 다르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판단만을 완전히 고집합니다. 절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너는 잘 모른다며 무시했죠. 매주 야간 근무를 서면서 환자를 관찰하던 모습은 사실 환자에게 몰래 주입한 약물의 반응을 꼼꼼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집요한 어떤 욕구는요, 외딴 마을 하이디에서 폭발하게 되죠. 그는 처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따뜻하게 검진을 친절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역에 그냥 뭐 친절한 헤럴드 씨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게 만든 거죠. 그의 첫 살인은 1975년 3월로 추측됩니다. 그는 약물 복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살인과 관련된 어떤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이드가 본격적으로 꽃피운 그의 살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의 왕진을 다니는 인자한 겉모습을 한껏 이용했어요. 그를 신임하고 있던 중년 또는 노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이가 가까워진 환자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을 상담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대화를 들어주다가 시술을 권유하거나 전체적인 검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는 주사예요 하면서 이 주사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환자들은요, 사실 이미 그에게 너무도 많은 신뢰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스스로의 소매를 걷어 올리게 되죠. 하지만 실제 이 주사 안에는 치사량의 몰핀이 들어있었고, 주사 받은 환자들은 곧 잠에 빠지게 되면서 다시는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이나 가족이 환자의 유해를 발견한다고 한들 어차피 이 지역의 주치의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하고 달려가서 사망 진단서를 대충 뭐 심장, 발작 뭐 이런 식으로 적어내면 그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친절한 그의 얼굴 뒤에 숨어져 있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이렇게 해럴드가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인에 빠져 있을 때 이 마을의 장의사의 딸인 데비라는 여성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럴드의 환자였던 노인들이 언제나 죽을 때면 옷을 잘 갖춰 입은 채로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또는 긴 의자에 누워서 죽는다거나 물론 이게 그럴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돌연사라고 말하기에는 죽음이 너무도 평온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같은 지역의 다른 의사에게 이 일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경찰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죠. 경찰은 곧 조사에 착수했고 환자들의 사망 증명서를 재검사합니다. 이때쯤이면요, 해럴드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살인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완벽한 자아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에 내 살인은 너무도 완벽하기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스스로를 강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때 이 도시의 시장을 하기도 했던 80살의 캐슬린 그룬디 부인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해럴드가 그녀를 살해했죠. 그리고 그녀의 유언장을 위조합니다. 사실 해럴드는 이전에도 자신이 죽인 환자들의 재산을 이런 방식으로 가로채긴 했어요. 그래서 능숙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글쎄 그룬디 부인의 유서에다가 그녀의 자식들을 모두 제치고 주치의였던 해럴드에게 총 4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 넘는 재산을 다 준다는 내용을 적게 된 거죠. 가족들이 봤을 땐 누가 봐도 건강했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사망하게 되고 자식들이 아닌 의사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망한 그룬디 부인의 딸이 변호사였고 그녀가 유언장이 수상하다고 확신을 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되죠. 경찰은 그 전부터 그가 이상하다고 의심했고 게다가 이런 유언장 위조까지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결국 그룬디 부인의 시신을 발굴해 다시 부검을 치릅니다. 그 결과 피부에서는 주사바늘 자국, 혈액에서는 몰핀이 다량 함유된 것을 발견했고 해럴드 시프먼은 체포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해럴드 시프먼의 피해자들의 사진인데요. 대부분이 노년의 사람들이었고 다수가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총 15건의 증거 있는 범행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5건의 증거 있는 범행이라는 건 그가 살해를 했다라는 것이 확정된 그런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해럴드의 환자들이었고 그가 직접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서명했던 사람들이었죠. 2001년 1월 그는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해럴드가 처음으로 약물을 접할 수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시간이 1970년대로 흘러가서 1998년까지 발각됐던 그 시간까지 해럴드와 연관된 죽음이 적게는 279건, 많게는 345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당시 영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의사가 200명이 넘는 사람의 살인을 저질렀으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해럴드 시프먼,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는 2004년 침대 시트를 이용해 목을 맨 자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핀을 투약해서 살인에 집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그의 전 상담사는 헤럴드가 자신이 몰핀을 투약했을 때 그 노년의 사람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했다고 하죠. 헤럴드, 그의 지식 수준은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윤리의식에 있어서 그는 절대 좋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미친 의사 이야기 디바 제시카였습니다.